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저번 시간에 월별 희별 운세 네. 1탄을 하셨었는데요. 오늘은 2탄 네. 준비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이제 조금 릴레이죠. 이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이제 디테일한 분석, 어떤 섬세한 어떤 기운 이런 것들을 보고자 저번 영상 때 1월생, 3월생, 5월생 분들에 대한 어떠한 운기 그리고 어떠한 변화, 어떠한 거기에 어떤 타이틀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오늘은 4월생, 8월생, 11월생이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이거입니다. 반드시 이동으로 변화를 줘라. 그러면 어둠에서 빛이 보일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1월생부터 12월생까지에 가지고 있는 운, 그 띠가 누구는 대운이고 누구는 대운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왜 대운이라고 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말띠가 대운이래요. 근데 대운이 오기는 커녕 왜 각자의 선생님들이 그 의견 견해가 다르죠? 라고 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천신만신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각자 일반 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가 다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기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이런 것도 종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딱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의 어떤 궁합의 척도를 느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떠한 운이나 나에 대해서 어떤 파악을 잘 하신다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는 것이 좋지 뭐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저기 듣고 이렇게 하면 결정 장애가 와요. 그리고 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야 이게 아무것도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설명을 하시는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계획성 있게 잘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월생 분들은요. 소띠의 4월생, 그 다음에 닭띠의 4월생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뭔가의 운의 변천사라고 할 만큼 과거를 보면, 특히 소띠의 4월생 분들은 과거를 보면, 참 뭔가가 되게 답답한 느낌이 먼저 드는데, 자, 4월생, 어떤 소띠, 닭띠 이분들은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를 하기보다는 뭔가의 어떤 이제 변화를 줌으로써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어떠한 발전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던 미래는 아니더라도 그 미래를 꿈꾸기 위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가시려면 지금의 어떠한 이동 자 이동은 어떤 이동이냐 직장 내에서의 이동도 그 이동수로 들어가지만 내가 살고 있는 터전 집이죠. 먹고 자고 하는 그 집의 이동도 똑같은 변화의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동수라고 하는 건 내 엉덩이가 여기서 늘 붙어 있다가 살짝만 저쪽으로 가도 이동수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그런 운이 서려 있을 만큼 어떤 무속인들도 그 사주를 보고 사주 안에서의 이동수가 있구나. 이동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동수가 적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좋다. 이동수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동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말아라. 이동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여야만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보는데요. 이제 특히 자, 닭띠의 4월생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지금 현저히 몸이 만약에 기력이 없고 그리고 뭔가 질병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상하게 축축 처지고 그리고 어떤 몸의 변화가 자꾸 들어오고 아프고 처지고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반드시 내 몸이 이동을 해주는 것이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닭띠의 4월생 분들은 예민해요. 섬세하고 디테일하죠. 맑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흡수시키지만 나쁜 것도 똑같이 흡수시키나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내가 안주를 하고 있는 땅의 기운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떤 안 보이는 그런 기운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나한테 있어서는 뭔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이 자꾸 나태해지고 무거워지고 이렇게 자꾸 기력 없고 이런 분명히 변화를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러하다는 것은 여기서 계속 지체되는 것은 나한테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니 여기서 이동으로
어떤 변화를 줌으로써 나한테 생기도 주고 활력을 줄 필요는 있다 싶어서 이분들 꼽아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8월생인데 범띠의 8월생, 그 다음에 쥐띠의 8월생 분들입니다. 자, 범띠의 8월생 분들은 어떤 되게 이동수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동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본인들은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범띠의 8월생 같은 분들은 어떠한 뭔가가 내가 터전이 옮긴다든지 뭔가 무엇이든 변화를 주어야지만 내년 개묘년이 됐을 때 뭔가 나한테 있어서 손실보다는 이득이 따르고 이득보다는 사람이 따르고 사람보다는 재물이 따른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범띠 여러분들은 경청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쥐띠의 8월생 분들입니다. 자 쥐띠의 8월생 분들은 이동으로 변화를 준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내 삶에 어떠한 내 삶의 질 이런 질을 좀 변화를 줘라라는 게 있어요. 자, 이 GT의 8월생 분들은 뭔가 되게 어수선하고 좀 산만한 것도 있고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리고 이분들은 동분서주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얼굴을 팔아서 그러니까 동쪽 갔다 서쪽 갔다가 동해본점 서해본점 이렇게 해서 내 발품을 팔아서 거기에 따른 금전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내년에는 이분들이 지금은 삼재입니다. 지금은 삼재이고 내년도 삼재, 내후년까지인데 올해 변화를 줘도 괜찮고 그리고 내년은 솔직히 쥐띠 8월생 분들이 이동을 하는 것이 없어요. 없지만 이분한테는 이동을 해서 본인한테 어떤 이익의 어떤 금전이 열려지는 상황이라면 이동운이 없어도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질을 변화를 줘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1월생 분들이고 용띠의 11월생, 자, 그 다음에 양띠의 11월생 분들인데 자, 이 생일을 얘기를 하는 건 음력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용띠의 11월생 분들은 어떠한 뭔가가 내가 큰 어떤 기업에 아니면 직장 내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니면 어떤 영업 장사 어떤 뭔가가 지금 골똘히 고민을 함으로써 이것이 나한테 내가 지금 상황에 이것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갈팡질팡 어떤 그런 것들을 우왕좌왕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저는 뭔가가 결정을 변화를 주는 것을 저는 택하심이 옳은 듯해 보입니다. 왜냐면 용띠도 지금 삼재입니다. 삼재이지만 변화를 주는 것이 본인한테 있어서 새로운 어떤 세계, 새로운 적응, 새로운 환경, 사람 그리고 뭔가가 결국은 내가 지금을 유지를 하다가 변화를 줬을 때 나한테 리스크가 따르지 않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줌으로써 나한테 어떻게 손실이 오지 않을까 그거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본인이 한번 손실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한번 얻어맞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트라우마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주저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본인께서 어떠한 지금 내 코가 석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변화를 주심으로써 개묘년에 다가오는 2년째 맞는 삼재 때 그때 좀 훅 하고 올라가서 운을 좀 상승을 시키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양띠의 11월생 분들입니다. 자, 양띠의 11월생 분들은 자, 이분들 역시 어떠한 어둠에서 빛이 보이는 어떤 그런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어둠이냐라고 한다면 양띠의 11월생 분들은 되게 철저히 외롭고 힘든 그런 생활 그리고 어떤 고독한 그런 나 그리고 뭔가가 항상 발전이 안 됐었던 그런 그림 속에서 살던 나머지 이것이 결국은 내가 계속 그거를 가야만 하는 그런 거를 꿈꾸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꿈을 실현시키기에는 지금의 내 환경과 지금 내 자신과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 양띠의 11월생 분들은 어떤 누군가로 하여금 뭐 가족이든 직계든 절친이든 누구든 어떤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제안을 제의를 어떤 기회를 그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나한테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음에서 양으로 가는 되게 절호의 어떤 기회가 있는데, 자, 이 양띠의 11월생 분들은 생각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아직까지도 결정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결정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지금까지도 결정을 안 했다면 반드시 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 그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본인한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무섭고 겁나고 생소하고, 그리고 뭔가가 내가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저는 적극 추천이에요. 적극 추천. 그래서 그 적극 추천이 결국 계면연에 본인의 어떤 운이 그래 다시 활력이 생겨서 다시 내가 살아가는 희망이 생기고, 그 살아가는 희망이 생기면서 기쁨이 두 배가 되고, 그 기쁨으로 하여금 내가 웃을 날이 더 많아진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띠의 11월생들을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한 타이틀이 어떠한 이동으로 변화를 주어서 내 삶의 활력을 주고 어떤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보여진다라는 주제를 삼고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영상 잘 살펴보셔서 내년에 계면연이 되면 더욱더 지금보다 더 크게 운을 좋게 받을 수 있으시니 그 점 잘 유념하시길 바라고, 아무튼 올해 남은 두 달 기쁨, 건강, 그리고 무탈하게 건강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계면연 더욱더 본인들께 있어서는 기쁨과 어떤 축복이 따르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영상 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